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장이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자, 안에 내전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자, 이 반대파에 대한 이 숙청, 자, 반대파에 대한 이 배제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친명계가 아니면 공천을 주지 않는 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여론조사 배제한다든지 뭐 이 점수를 빵점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 둘씩 떨어뜨리고 있고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단식하거나 터져 나오고 있어도 이재명은 눈도 하나 깜짝거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유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자 이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계의 실을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마카파식 숙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비밀경찰을 통한 스탈린식의 정적 천혜기는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친북 세력도 아주 맹독성 이 NL계에 등장을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치워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자, 이재명계의 등장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유건일 주필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은 어떤 결심을 했기에 이따위 막가파식 공천 학살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이재명 당이 무슨 짓을 하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낙착이 되든 간에 자유 진영으로서는 개념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자유 진영은 오히려 땡큐라고 말할 만도 한데 그러나 인간 사회에는 바로 이 규범이 있다 보편적 규범이 있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군과 적군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군은 물론 적군도 인간임을 자처하려면 그러면 보편적인 규범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속설로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 서양 근세 철학의 태도인 임마뉴엘 칸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내 지식의 준칙이 항상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원칙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상 어딜 가든 똑같은 최고의 도덕적 원칙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소인배라고 하는 것은 이 칸트의 무상명법 또는 정언명령의 정반대로만 살은 악당 바로 파라호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일당의 두려움이 바로 이재명이 소위 공천이라는 것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심지어는 586대의 전형인 임종석까지도 아마 날벼락을 맞는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은 자 이 전대협의 1기 의장인데 임종석도 와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깜짝 놀랄 정도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골수 운동권 자 이 그 남 또 그 녀라 해더라도 개딸이 아니면 아무리 무자비하게 공천 학살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완전히 무혈 스탈린 숙청급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숙청의 칼잡이는 비선실세 스탈린 비밀경찰의 두목 니콜라이 예조포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스탈린이 마구잡이 숙청을 할 때 예조포라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비밀경찰이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권 출신 중에서는 비교적 낫다는 평을 받던 좀 비교적 낫다 괜찮다 하는 평을 받던 박용진이 자 평점 10%를 받고 목이 댕겅 날아갔다는 겁니다. 자 옳다구나 괴로구나 하면서 자, 5분 전에 탈당 취소를 했던 윤영찬도 망나니 칼 앞에서는 속절없이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윤영찬도 탈당하려고 하다가 자 자기 그 당에 자 이 현근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려고 하다가 성희롱 사건 때문에 불출마하게 되니까 다시 탈당을 취소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역시 윤영찬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국회 부의장을 했던 김영주도 온몸을 들어서 열렬 당성을 뽐내던 이수진도 판사 출신의 이수진도 그리고 광주 출신의 송갑석마저 퍽하니 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재명의 숙청, 자 바로 무혈 숙청이라고 부르는데 사적으로는 이재명 개인의 이 가미가제 독고다이의 등장이다. 가미가제 독고다이. 자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때, 그래서 공격할 때에 들어가는 이 비행기 연료만 주고 돌아오는 연료를 주지 않고, 그래서 그 미국의 전함의 굴뚝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미가제 독고다이를 했다. 특공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엄침한 뒷전에 섰던 독종 NL계의 무대 전면 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민주당 흐름은 이래서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도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제야말로 남쪽 대통령 플러스 남쪽 대통령 지망자가 지망자를 넘어서는 맹독성 코브라들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추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 맹독성 코브라들이 피리 소리에 맞춰가지고 춤추는 시대에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민심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투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섬뜩한 살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아무도 모르는 채 유유창천은 오늘도 말이 없다. 유유창천은 오늘도 말이 없다. 하긴 일제에 넘어간 그날에도 세상은 조용했다고 하니까 더 말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이 칼럼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이런 정치판이 아니라 거의 혁명에 가까운, 자, 이렇게 자기 파들에 대해서 숙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이게 정치라는 것은 여와 야가 있고, 그래서 보수가 진보가 있다면 그 한쪽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야말로 별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고 있는, 물론 보수 국민들은 지금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자, 민주당 안에서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또 문자 폭탄을 날리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진은 이래서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만들어 놓을 앞으로 이 정치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이건 정치판이 아닙니다. 싸움판. 그러니까 딱 한 번 하고 말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가미가제, 독고다이, 특공대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가미가제 특공대를 딱 한 번만 완전히 자기를 구속하려고 하는 이 정권을 대해서 그야말로 온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타격을 주고 끝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감옥에 가면 남은 50년, 60년 이상에 썩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를 밖에서 NL계. 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전대협보다 더 강력해진 한청년계를 데리고 왔어. 경기 동부연합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세력들과 함께 정부를 전복하고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재명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면 무슨 짓은든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파괴하고 결국은 대한민국도 파괴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이는 이 대목들은 지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점수를 빵점을 주나 놓고 거기에 내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잘린 사람들 중에는 점수가 빵점인 사람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피식 웃었다고 하는 거. 이 웃는 걸 보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했고, 자, 이게 정말 섬뜩하다. 인성, 이재명의 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은 노웅래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으니까 빨리 이 노웅래 보고 단식을 풀고 나와라. 당신 몸만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도와달라고 해서 온갖 걸 다 도와주는데 이수진이 돌아오는 거는 뒤통수를 치더라. 섬찟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식 독고다이. 자, 이재명식 독고다이가 통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건강한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결집을 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세력들을 심판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